네. 저 오늘 저희가 한일광 특집 일본에서 온 여자, 한국에서 온 남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네. 한국에서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아이돌 데뷔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무산이 됐었다. 맞아요. 그래서 일본 예. 대표로 한국에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해요. 우리 마코토 씨의 이야기 저희가 박수를 청해 듣겠습니다. 네. 자, 마코토 씨 자리 잡기 전까지 남자를 만나는 건 사치다? 오? 뭐 이렇게 또 단정적이야. 자리를 무슨 자리를 잡고? 네네네네. 이제 그때가 딱 보아 선배님이랑 무반신기 선배님을 보고 자라가지고 나도 한국 가서 아이돌을 꼭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꿈을 키워왔는데요. 이제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 갔다가 이제 연습생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가 20살, 21살 때쯤이어가지고 좀 많이 늦은 편이었거든요. 아이돌 하기에는. 네. 그래서 항상 뭐 잘 안 풀린 거죠. 잘 안 풀려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다는 건 저는 나이를 더 먹는 거잖아요. 근데 또 새로 들어오는 멤버들은 뭐 되게 뭐지? 란도세르 때 난 대시 가방 학교 가방 아 초등학교 각 졸업한 그렇지 우리는 거의 한 13살 뭐 이렇게 나도. 시작하니까 애들이 이제 뭐 각 중학교 애들이 들어오니까 제가 어떻게 중학생 애를 이겨야 해요. 못 이기죠. 프레쉬함이 네, 아무래도 프레쉬함이 20살이 그래가지고 이제 막 멤버 픽스도 잘 안 되고 뭐 나가는 애들도 있고 또 뭐 젊은 애들 다 계속 들어가고 이제 그룹으로는 좀 계속 미뤄지고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솔로로 준비를 하는 거 어떠냐고 이게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는 그때 너무 좋은 거예요. 솔로로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솔로를 하고 싶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게 좀 뭐라 그래 핑계랄까 좀 잘 빼려고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저는 언제 데뷔해요? 물어보니까 일단 팀이 잘 돼야지 너를 낼 거 아니냐. 그래서 계속 또 1, 2년 또 거기서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팀은 데뷔했어요, 그러면? 나같이 그 팀은 데뷔했어요. 그 팀은 데뷔를 했는데 저는 데뷔를 못하고 이제 또 숙소에서 나가라고 하시니까 갑자기 나가라고 그래서 좀 이제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사실 부모님 도움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알바도 시작하고 진짜? 네. 무슨 알바를? 카페 알바를 해야 그래도 하루 종일 일할 수는 없으니까 연습을 해야 되니까 한 점심때까지 알바하다가 연습실 갔다가 또 뭐 집에 가고 그걸 계속 반복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좀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아이고.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가게 된 거죠. 다시 가게 됐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랑 되게 비슷해요. 아 그래요? 진짜요? 네, 저도 기획사에서 좀 이렇게 방치를 한. 아니 근데 일본 돌아가서도 네. 또 좀 힘들었다면서요? 그죠. 일본 돌아가서도 일단은 일을 해야 되니까 막 이 알바를 또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제가 한 2년 전쯤에 아버님이 좀 돌아가셨거든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서 이 얘기하면 저 눈물이 나요. 갑자기. 네. 근데 그 너무 죄송한 게 그 가족 너무 갑자기 돌아가셔서 그 뭐라 임종을 다 네 못 보고 보낸 게 너무 죄송해가지고 마코토 무대 서는 거 보여드렸어요? 뭐 아빠한테? 아빠한테 거의 못 보여드렸죠. 그리고 뭐 아빠가 되게 막 하나씩 챙기고 그렇게 보는 스타일이 아니셔서 뭐 더 잘할 수 있지 뭐 열심히 해라 그 정도만큼 건네주시는 분이셨어가지고 되게 지금 또 한국에서 제가 이제 무대 나가고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보시는 거를 되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얼마나 그 아까 그 마코토 있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그런 거 있어요. 마코토 아빠가 네. 하나하나 챙기 보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런 아빠 있잖아요. 다 봤을 거예요. 뒤에서 다 봤어요. 다 보고 말을 안 할 뿐이지 우리 딸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를 다 봅니다. 진짜로. 지금도 보고 계시네요. 마코토 양은 지금까지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다 겪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거로 인해서 마코토 양이
더 잘 되는 거죠. 더 잘 될 거라는 네,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 지금 아까 제목에 나왔던 그 얘기는 그래서 뭐예요? 자리 잡기 전까지. 그래서 이제 계속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어떻게 연애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일단 사람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또 연습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연습생 때도 걸그룹이니까 여자애들밖에 없고 신기하게 희한하게 다 주변에 그 여성분들만 계셔서 네. 그래서 아까 신성 씨를 어색해했군요. 아니 그래서 그 축구 할 때 되게 어색할 거라고. 당신만의 사랑이 되어 길은 멀어도. 아니 근데 그러면 내가 그래도 지금 그때 못한 걸 지금이라도 막 불꽃처럼 막, 막 난, 눈만 마주치면 만나. 나 마구잡이를 만날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걸리기만 해봐. 안 한다고 지금 자리 잡기까지. 네, 저도 그렇게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아직은 지금이 이제 시작이다 보니까 이제 또 이게 신인이다 보니까 아직 그런 생각을 못 해가지고 안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그건 한번 질문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은 얘기를 들었을 텐데 있어요. 우리 미라이 씨도 연애나 결혼 생각 없어요? 私、そうですね、結婚願望っていうのはもともとあんまりない方でした。おお。なんか 나이가 몇 살이? 30대. 今今年30になりました。 아직 없어요 이 나이는. 아직 어려, 아직 어려, 아직 어려, 아직 어려. 아직 왜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私は19歳からアイドルをしていて。 25歳で卒業をしたんですけど、その後ずっと、まあ、5年間ソロのアーティストになるために頑張ってきたので、そのアイドル時代はやっぱり恋愛禁止っていうのもあって、もう恋愛とは疎遠でした。ピタゴラ。근데또미라이가했었던그아이돌그룹이요남장을하는맞아요아이돌그룹보이시안남장당소당소그럼또연애를하기가그렇긴하네요팬들입장에서도아そうなんです。だからファンの人たちも女の子맞아요아王子様でお客さんがプリンセス아니 상황이 악조건이었네. 여기는 남자가 아예 없었고 남자 느낌 보이시한 걸로 인기가 있었고 왕자님으로 활동을 했었고 한국 남자분들 대시한 적 없어요? 대시한 적 대시한 적 없어요? 아 아르 아 아르 아 있어 봐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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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야 내가 내가 근데 마음에 안 들었어요? 友達と韓国に旅行に来た時にあの屋台ポチャでポチャへそほんだら男の子が通りかかってなんか一緒に飲めませんかみたいな。그래서어떻게했어요마저같이마셨어요아니면네가라그랬어요아니면일본짱아했어짱했어아니 이게 지금 고민이 그거였거든요. 자리 잡기까지 연애도 안 하겠다라는 이제 질문이고 약간 결의를 다졌는데 어쨌든 일하시면서 다 이제 결혼도 하셨고 했던 그 경험을 삼아서 저는 결혼을 안 했어요. 안했고못한건지안한건지안한거지뭐네근데지금은이제좀바뀌었지만그때당시는내가좋아하잖아그러면은사주는사라지는거야그다음에이제또그사람이나를좋아하면은내가싫은거야그러니까이게궁합이안맞는다고하더라고요그냥나는일에집중했다이런느낌이세요아니면내가결혼했으면좀더자리를잡았을까이런생각이제와서는이제와서는저희친구들이다결혼했잖아요근데안한거보다는하는게낫다네그래서저도이제와서부럽고저도일찍결혼을했하
하려고 했던 기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깨졌는데 아 그때 어떻게 붙잡아서라도 붙잡아서라도 했었으면은 아니 외모랑 뭐, 너무 안 어울리게 이걸 아니 지금도 예쁘시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조금 뭔가 저에 대해서 싫어하는 표정을 제가 느끼면은 바로 제가 자신이 없어 버리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그런 거 혹시 못 느껴봤어요? 여자들은 나쁜 남자 스타일은 좋아해요. 아, 나쁜 남자는 또 우리 윤정빈 씨. 왜? 아니 옛날에 제가 일단 저희 와이프랑 저는 연애를 8년 했어요. 와. 근데 저는 20대 때부터 진짜 일을 열심히 했어요. 군대 왜 제대하기 전에 말년휴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휴가 나온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대단하다. 낮에 이벤트에서 출근하고 밤에 레크레이션 관계에서 이벤트 MC 일하고 새벽 3시, 4시까지 일하고 네. 한 달 뒤에 봤더니 10kg 빠져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8년 동안에 저는 돈을 하나도 못 모았어요. 뭐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틀림없이 살았는데 이게 뭐 어디 갔는지 다 없어요. 데이트 비용으로 나가고 그러고. 뭐 데이트 네. 비용 많이 안 썼네. 총각 때는 관리가 총각 때는 맞습니다. 친구들 만나면 무조건 제가 사고. 후배들 다 밥 써주세요 제가. 형 만나도 사고. 네.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근데 결혼하니까 이제 뭐 집이 하나 생기고. 맞아요. 이게 맞아요. 되고 뭐 저금도 좀 생기고 이러면서 좀 모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해야 자리가 잡힌다. 아~ 책임감 때문에. 맞아요. 맞아. 결혼이 막 좋다. 물론 좋겠지만 우리 두 분하고 네. 신성 씨를 잘 들어야 돼. 네. 결혼 생활하고 연인이 이렇게 사귀는 거는 정말 힘든 과정이 너무 많아. 사랑이 지속되지 않아요. 중간에 이별과 싸우고 이렇게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모든 삶이 무너져. 그래서 나는 신성 씨하고 여기 두 분 가수분들이 정말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제 힘없을 때 이제 생각하고 결혼해야지. 지금 아니 힘이 없으면 만나주지도 않아. 결혼을 하라는 거야. 말하는 그러니까. 아니 왜 노혼을 왜 노혼을 아니 생각해보세요. 앞에 흐물흐 바람이 있어도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람은 운명이에요. 운명 안짝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가정이 있다 보면은 편안함이 있어요. 그 편안함 속에서 믿음을 갖고 살 수가 있거든요. 가정이 있어 편안함이 있다라고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만 그 가정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아니 왜 남자 아니 왜 본인의 케이스를 아니 왜 다른지 안 됐어. 시끄러워. 아니 근데 조항조 씨 같은 경우에 그 고맙소라든가 사랑의 노래가 그 애틋한 노래 결혼해서. 그런 그 고마움을 느끼지 않았으면 그럼요. 그럼 고맙소 같은 노래는 아내를 생각하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형님이 무슨 그러니까. 나 아내 때문에 고맙소에 불렀겠냐고 팬들한테 고마워서 아니 그렇지 그 마음이 팬들한테 전해지는 거지 노래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바뀌었구나 했는데 안 바뀌어 다시 돌아오셨네요 다시 아니 어떻게 생각해 정미애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편분이 자리 사실은 자리 잡는 거 먼저다 남편분도 가수를 꿈꿨다가 네. 두 분이 지금은 정미애 씨 를 이렇게 밀어주는 분이잖아요. 아, 저희도 이제 연습생 때 만났는데 예. 저 같은 경우는 좀 일찍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연습생 때 남편 만나서 이제 이렇게 아기를 낳았는데 사장님이 사실... 얼마나 가슴이 아이고 두 분 저것들을 내가 하나도 아니고 두 연습을 안 할 테니 무슨 연습을 한 거야 이것들을 내가 진짜 연습의 결과물이 나왔어. 근데 저는 뭐 자리 잡고 뭐 남자를 뭐 만나야 되니 그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여자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이다 보니까 저 20대, 30대, 거의 40대에 아기를 다 낳았거든요. 줄줄이. 아니 지금 왜 이렇게 띄엄띄엄 났어?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은 이렇게 만약에 아기 생각이 있으시다면 조금 더 일찍 아기를 낳고 그때 이제 맞아. 확실히 몸조리 하는 것도 다르고요. 그렇죠. 네, 젊을 때 아기를 낳으면 아니야 지금 괜찮아. 아직 괜찮아. 괜찮아. 아직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한국말로 형타라고. 아 형타 왔어. 지금 그 이 얘기 듣고 갑자기 되게 그러니까 확실히 20대 낳았을 때가 네. 40대 낳았을 당연하지. 때보다 근데 훨씬. 물론 저도 그때는 좀 힘들었어요. 이제 꿈도 있고 아 이렇게 아기를 낳고 키우면 내 꿈을 언제 맞아, 키우지? 맞아. 걱정이 있긴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니까 좀 다르더라고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때 아기를 낳고 충분히 몸조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오히려 뭐 30대 이후
나이 더 들었을 때보다 젊을 때 빨리 애기 낳고 그다음 꿈을 키워도 늦지 않겠다. 예예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다시 돌아가 지금처럼 뭔가 많은 분들에게 뭐 사랑을 받고 예, 노래를 다시 이렇게 좋게 할 수 있다면 저는 이제 애기보다는 일을 먼저 애기보다는 일을 먼저 무슨 소리야? 만약에 아이를 사랑하게 첫째 애가 지금 방송 보면서 그럼 나를 나 말고 전재배라 또 유명일 때는 이게 생각이 또 달라요. 아 진짜 달라요. 아 무명일 때는 네, 맞아요. 자리 잡고 결혼해야 된다. 근데 너무 힘드니까 아무래도 아니 신성 씨도 그래 연애는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안 하셨던 게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중에 막 두 개만 얘기해 봐요. 저는 그냥 30대 초반 때 갓 데뷔를 했을 때 그때는 제가 만나던 사람이 있었어요. 연예인이었어요. 아니요 일반인인데 근데 그때 당시는 저도 이제 무명 생활이 좀 힘들다 보니까 또 이제 일이 있고 뭐 하다 보면 잘 못 만나요. 그치. 근데 못 만나다 보니까 사실 눈에서 멀어 마음도 멀어진다고. 그치. 나중에는 그 친구가 내가 옆에 있으면은 좀 걸림돌이 될 것 같다. 아 그치. 네,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떠나줘야 이렇게 맞는 것 같다. 그 말 믿으면 안 돼. 남자가 있어. 남자가 있었어. 그게 또 그렇게 말해. 남자 있었어. 그 말. 우리 남자들은 너무 순진해. 신성 씨가 걸림돌이었구나. 아, 내가 걸림돌이야. 나 지금 노래 제목 생각났어. 네. 걸림돌. 너야 걸림돌. 그런 이야기는 그냥 그런 아픔이 좀 있어서 그런지 네. 제가 불타드론의 경연 당시에 그 정령이란 노래 우리 조항수 씨 노래 불렀는데 그런 아픔이 있으니까 노래 잘 나오더라고요. 눈물 나지. 이별은 정령 무엇인가요? 잘 나오더라고요. 경험이 그러니까 계속 있으니까. 이렇게 조금씩. 네. 근데 어찌 보면 사유리 마담님은 이 결혼하고 자리 잡고 자리 잡고 결혼하고의 모든 공식을 깨버린. 네, 저는 말할 수 있는 게 남자는 자리 잡고 결혼하는 게 더 좋은 것 같고 저 입장에서는 여자는 결혼하고 자리 잡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32살부터 좀 이름이 알게 되고 좀 유명해지고 돈도 벌기 시작하는데 32살 때 일이 잘 되니까 남자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앞에 있는 현금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소개팅을 하는 거예요. 현금이니까. 근데 32살부터 37살까지 급하게 가요. 근데 37살 되니까 아 나는 빨리 결혼해야 되는데 아기를 갖고 싶어서 하고 37살에서 남자를 만나면 이제 적은 나이가 있으니까 급해지는 거예요. 결혼하자고. 자기 언제 결혼해? 언제 결혼해? 언제 결혼해? 이렇게 되니까 남자들이 도망가요. 떠나시. 그렇게 되고 급해지니까 여자는 아기를 갖고 싶은 사람이는 그 자리 잡기 전에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는 것 같아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두 분은 어때요? 네네. 왜냐면 아까 현타도 잠깐 왔었고 네. 했는데 도움이 되긴 했어요. 아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가련다. 아니면 나는 결혼을 좀 더 빨리 어느 쪽으로 좀 생각이 현금으로 됐어요? 보이죠? 현금. 너무 강가했다 이빠. 진짜 강가했다네. 왔다 갔다. 내가 성공이나리마시다 이러이러. 나온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는 OX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이제 한일 모든 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네, 네, 양대 네. 연애 결혼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드릴 건데요. 네, 네. 여러분들의 생각을 OX로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